사업을 알아보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더 편해요. 대충 금액도 알고 내용도 다 아시니까. 막상 와가지고 스타리아 저거 보여주면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잖아요. 자체가 좋은 건데. 근데 차량을 알아보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확실히 싸게 드린다는 걸 알죠. 스타렉스들도 다 2400대 나오잖아요. 2300, 400대. 예, 연식적으로. 유형이면 좋아. 신형으로 하고. 네. 그리고 디젤 규제가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. 네. 이게 확실히 조용하고 좋아요. 상태가 깨끗하니. 또 그리고 혼자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거랑 신차 뽑아서 이제 한 번만 바뀐 거랑은 또 틀리죠. 첫 주인 거 아닐까요? 상태. 응. 예. 나머지는 다 양호하고. 요즘에는 응? 거짓을 못 하는데 들어갈 때 촬영이 다 돼요. 네. 다른 차를 성능 점검. 네. 이거는 본인이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. 여기에 대해서. 예. 얘네가 성능 본고에서 정확하게 뭐 이게 교환이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안 해놓는 경우도 FM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. 네. 예. 1대1 교환했다고. 외관 아까 확인을 해봤고 예. 화분은 제가 못 보니까. 예. 예. 외관은 뭐 예. 얘네가 여기에 대해서 성능 보험 책임은 여기 보험을 가입을 해요. 네. 사장님들 운전 경력서 경력증명서 예. 네, 떼긴 떴는데 이게 어떤 거를 하기 위함이에요? 현재 상황을 보는 거. 그 전에 현재 상황이요? 갑자기 운주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화폐를 근데 항상 거쳐야만 해야 되는 게 넘버를 내가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거쳐야 돼요. 그렇구나. 여기서 서류를 발행을 해줘요. 대차 폐차 공문이라고. 네. 내가 차를 변경하거나 넘버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, 네. 팔거나 구입할 때도 내 네, 여기 대전 쪽에 가까운 용달협회 가서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. 자격증명이라고 있어요. 이거는 자격증이고 그렇죠. 자격증명이라고 사진돼 있어서 코팅돼 있는 거 있어요. 예, 예. 어. 그거는 의무적으로 취업 보고가 들어간 거야. 나 아. 운송업을 하고 있다. 내 차 넘버하고 네. 다 적힌 거야. 그럼 어떻게 협회는 가입을 안 해도 뭐 취업 보고하고 자격증명 만드는데 돈은 들어가거든요. 그렇게 넘버 같이 진행할 때는 아. 다른 업체들은 넘버 대금을 먼저 다 받아요. 아. 받고 시작해요. 그렇군요.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게 저희는 넘버 매입해 놓은 게 여러 개 있어요. 네. 그래서 내려가서 저희가 대전 서구청에다가 접수를 하면 접수증이 나와요. 네. 사장님 이름으로. 네. 거기 이제 그 교통행정관과 전화해서 물어봐도 내 이름으로 접수가 됩니다. 거기는 허가 떨어지는 날짜까지 다 나와요. 네.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때 자금을 받아요. 네,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. 네. 그게 제일 안전해요. 네. 근데 넘버 사러 갔는데 차까지 같이 사니까 상관없는데 넘버만 사러 간 사람들도 넘버 대금 다 받고 그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. 좀 위험 부담이 있죠. 저희는 정상적으로 이제 관할청에다가 본인 주소청에다가 인허가 신청서를 넣고 네. 접수증이 나오면 그때 받으니까 차를 알아보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더 편해요. 대충 금액도 알고 내용도 다 아시니까. 막상 와가지고 스타리아 저거 보여주면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잖아요. 자체가 좋은 건지. 근데 차량을 알아보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확실히 싸게 드린다는 걸 알죠. 그래서 이제 접수는 아마 화요일쯤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취합을 해서 아마 화요일쯤 접수가 들어갈까. 신경 써서 잘 처리해드리고 네. 차도 출고 전에 저희가 그냥 막 내보내진 않아요. 싹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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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